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칠곡도량과 경산도량의 신축 이전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개원해 대구 북구 지역 시민과 불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온 칠곡도량이 2년여의 불사를 마무리 짓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신축된 칠곡도량은 연면적 2089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3층 건물로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1층에는 종무소, 서점, 접견실, 공양간이, 2층에는 큰 법당, 3층에는 기도법당과 회의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불자들은 어쨌든지 경전 공부, 불교 공부하면서 또 자기 수행 열심히 하면서 또 봉사로 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나 스스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고 결국에는 불국토 부처님 세례가 되지 않을까. 경산도량도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경북 경산시 성암로 78번지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 면적 1955제곱미터의 4층 규모의 신축 경산도량은 다도실과 설법전, 참선실 등을 갖췄습니다.